여섯 번째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자동 도청 시청 안면동 사무소예요. 요것도 상당히 재밌는 프로젝트이고, 요것도 2023년부터 실제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뭐라느냐니까 제주도청이 있어요. 도청이 있고 제주시청, 제주시청 그리고 서귀포시청 시청이 있고 그리고 안면동 사무소.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시청해서 제주도의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수가 6,481명이군요. 6,500명이라 그럴까요? 6,500명 직원이 6,500명 더 될 것 같은데 6,500명이 하고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이걸 0명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아, 물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이 직원들을 바로 내년에 대체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코딩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청과 시청과 안면동 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원 개개인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업무 각각 개개인 부서 각각이죠. 부서 각각 N 직원 개개인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 코딩을 하는 겁니다. 코딩해서 완전한 무인 전자동 도청 시청 안면동 사무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ABC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도청이면 도청에 들어가서 혹은 시청이면 시청 등의 업무를 선택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양식을 제출하죠. 양식을 작성해서 그런 다음에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러면은 업무를 그대로 1초 이내에 처리. 기존의 도청 등에서 업무를 보려면은 뭐 도청이나 시청을 방문을 해서 담당자를 만나서 뭐 설명을 듣거나 설명을 하거나 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뭐 제출하거나 등등 하잖아요. 요걸 다 비대면으로 일체 인의 비대면 처리할 수 있는 요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요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직원들을 다 대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코딩해서 실제로 도청이나 시청에서 보는 업무와 똑같은 업무를 그대로 옮겨서 웹상에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건데, 만약에 도청이나 시청 쪽하고 협의가 된다면은 기존의 도청과 시청과는 별도로 일종의 사이버 온라인 도청 되겠죠? 시청 면 안면동 그죠? 사이트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기 있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이니까 일단 그거는 차후에 고려할 부분이고,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실제로 도청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강의 영상 플러스 소스 코드 같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이렇게 하면은 굳이 시청이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종이를 없애는 거예요. 종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도청 시청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이나 혹은 복사기나 혹은 도장이나 등등등이죠. 등등을 다 제로 없앤 이런 것도 없이, 그죠? 이런 종이나 복사기나 도장 같은 거 없이 업무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고, 이건 업무가 그렇게 코딩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법원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법원 자동화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니까 도청과 시청 등을 자동화해야 돼. 시청 안면동 사무소의 자동화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요게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자동화해야 돼요. 여러 가지 기관들 자동화하고 마지막으로 법원 자동화가 진행돼야 됩니다.
일의 순서가 그래요.